선배님 화단. 이게 이제 그 마오리들이 그 여자들이 춤출 때 네. 그 이렇게 치마를 만드는 거. 아, 엄청 기치죠. 그렇구나. 손을 못 잘라. 손을 잘라야지. 그죠. 위빙 워먼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아, 그림도 네. 있고 하더라고. 아. 저기 이거 이제 물가지를 타니까. 사실은 몇 단이 요길 앞에까지야. 근데 아직까지인데 이게 정상이었기 때문에 시청에서 건축 허가 낼 때 이렇게 펜슬을 다 치라고 한 거예요. 그러면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해요? 이쪽? 관리는 안 하지. 여기는 그냥 그냥 놔두는 거지. 아, 그냥 놔둬도 그냥 그치? 저렇게. 예, 예. 아. 아니지. 여기는 원래 이렇게 놔둔 땅이지. 아. 원래 이게 재산. 원래 재산은 내 재산이야. 내 재산인데 여기 가면. 그냥 요모자 떨어지잖아. 그쵸, 그쵸. 저 밑에도 이제 돌담이 있고 펜스가 있어요. 그 정도 해주는 거지. 아. 그리고 여기는 그냥 들어가지 말라. 전부 다 이렇게 원래 이곳이 자랐고. 원래 이곳들이 자랐어요? 원래. 아니, 다 심어놨지, 얘네들. 얘네들이 피, 그러니까 가뭄에도 살 수 있는 종류로 심어놨지. 근데 이게 그거거든. 아. 원래가 이제 심은 거예요? 저희들 다 심은 거지. 저기에 시작할 때. 그러니까 사실 재산세가 좀 더 나오는 거야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이거는 내가 이거 보통 안에 가 있구나. 나무가 꽤 진행돼 있네. 창고예요? 와! 창고예요. 오! 그냥 이것저것 다 넣고. 네, 여기서 잡동사리는 다 넣고. 좋다, 아주 좋다. 우리 여기도 또 잡동사리 하나 있어. 공간이 많구나. 이런 공간이 나오지. 그렇지.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파가지고 여기다가 지하실을 만들지. 아직 아예 지하실을 파고 여기도 물이 있어. 완전히 저기는 거 뭐라고 그랬지? 한국에만 홈 같은 거 다 열로 사려나. 이거 좀 파야 되겠어. 여기 뭐야? 아니 이렇게 이거 되는 거